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 제시카입니다. 네,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독일어를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정관사를 막 이제 줄줄줄 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에 대한 1, 2, 3 사격과 1, 2, 3 사격 어미 변화인데 정관사, 부정관사가 이렇게 제목으로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시카 선생님 읽어주세요. Das, des, dem, das. Ein, eines, einem, ein. 다 들으셨죠? 네. 이제부터 여러분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1번표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사실은. 남성일 때는 der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외우시면 좋다. 여성은 die, 중성은 das, 복수는 die. 요거를 배웠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다 주어로 쓰였을 때, 즉, 일격으로 쓰였을 때만 그런 모양을 해요. der, die, das, die. 이런 모양을 했었는데요. 그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는 우리말 조사로, 뭐뭐는, 뭐뭐가, 은는 이가라는 조사가 붙었을 때 주격 또는 번호를 매기자면 일격이라고 하고요. 독일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얘는 노미나티브. nominative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이렇게 일격 앞에는 n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를 쓸 때, 정관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 정관사는, 어떤 명사가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아니라 의라는 조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소유격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빠 의, 그 엄마 의 이런 식으로 의라는 조사가 붙게 되면 걔를 우리말로는 이격, 독일어로는 게니티브. geni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ge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삼격의 의미는 에게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에게라는 게 삼격 또는 뭐 역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삼격은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나티. Dativ, D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을르이라는 목적격은 사격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아쿠사티브. accusative라고 합니다. 한번 독일어로 말을 해보았고요. 일단은 남성 1, 2, 3, 4 어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무슨, 무슨, 뭐, 가, 남성 명사, 가라고 할 때는 대어만 붙이면 되는데 그, 뭐, 뭐, 의가 되려면 des를 붙여준다고 하고요. 그 남성 명사에게가 되려면 dem 다음에 남성 명사, 그 남성 명사를 하려면 den 남성 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성이랑 중성이랑 복수는요, 공통점이요. 일격과 사격. 은는 이가 을을의 형태가 똑같아요. 일사가 똑같은데, 남성만 일사격이 달라요. 디아에서 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남성 1, 2, 3, 4, 여성 1, 2, 3, 4, 중성 1, 2, 3, 4, 복수 1, 2, 3, 4.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식한 선생님이 읽어주신 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There, des, dem, den. Die, der,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네, 이거를 막 어떤 동문가 이런 데서는요 구어로 막 떼야 돼, 쌤든디 떼야 돼야 돼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빨리 외우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일격부터 공부하게 되고요. 독일어 원서를 통해서 독일어 원어민을 통해서 제시카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표를 외우진 않죠. 네, 표를 외우진 않는데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처음엔 일격만 주구장창 배웁니다. 뭐 대여만 뭐 디파 이런 식으로 일격만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가 이 정도 배웠으면 너 이제 사격 배워도 돼 해가지고 사격이 나와요. 을을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사격을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삼격을 배우고요.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게 이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서의 문법책을 보시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 4, 3, 2 이렇게 표가 조금 다르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er.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관사 플러스 명사를 넣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우리말과 독일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2번인데요. 남성의 경우 1, 2, 3, 4의 격이 der, des, dem, den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라는 명사를 넣어서 그 남자 가, 은느니 가 붙으면 띠어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격일 때는요, 데스를 붙이는데 요게 또 붙어 있어요. 네. 조금 이제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남자의라고 할때 우리가 데스까지만 배웠는데요.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남성이나
아니면 중성이 이격으로 쓰이게 되면 명사 뒤에도 S 또는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 그냥 지켜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뜻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어에서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남성이격, 중성이격에 명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시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S를 붙이고요. 어떨 때는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처럼 단모 명사일 때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일 때 모음을 추가해준다는 개념으로 ES를 붙이고 모음이 여러 개라고 하면 모음이 여러 개니까 이미 여기다 E를 또 붙이지는 말자 해서 S만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또 사설을 찾아보시면 둘다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man이라는 단어에서 명사에서 아라는 모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ES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남자가부터 그 남자를까지 읽어볼게요. 그 남자가 그 남자의 그 남자에게 그 남자를 읽어주세요. 네. Der Mann des Mannes, dem Mann, den Mann. 네. 그래서 우리가 작문을 할때 독일어로요. 그 남자에게 이런 조사를 똑바로 쓰는 것이 독일어에서는 정관사를 똑바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6명사가 나와요. 1, 2, 3, 4는 우선 die, der, der, die였고 1, 4가 똑같았었는데 2, 3끼리도 똑같아요. 의하고 에게가 똑같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의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은 어떻게 될까요? Die Frau, der Frau, der Frau, die Frau.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거는 der Frau 있는데 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격 있는지 그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네. 어떤 설명인 것 같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같아요. 대어가 붙으면 바로 남성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대어가 붙어도 여성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의미가 그 여자의가 될 수도 있고 그 여자에게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여자의라고 쓰이게 되면 요 어떤 명사가 있을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게 됩니다. 그 여자의 옷이라고 할때 옷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옷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의, 이격으로 쓰이게 되고요. 성격 목적어를 지배하는 그런 동사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die Frau만 있으면 에게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관사 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das, des, dem, das. 일사가 똑같았고요. 아까 정관사 남성 2, 3이 des, dem이었는데 중성 2, 3도 des, dem이에요. 그래서 der, des, dem, den을 일단 외워주셨다면 정관사 중성 이격도 남성이랑 똑같으니까 des, dem이겠지? 그리고 일사가 똑같으니까 das겠지? 이렇게 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까먹으시면 안될게 바로 요거예요. 남성 중성 이격일 때 s나 es 붙인다고 했는데 요것도 kind라는 명사가 단모음이다 보니까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es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읽어볼까요? Das Kind, des Kindes, dem Kind, das Kind. 네, 이제 5번 보시면 복수가 나옵니다. die, der, den, die였고요. 여성 1, 2, 3, 4가 굉장히 흡사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성격이 여성에선 die였고 복수에선 den이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을 뭘까요? die Eltern, der Eltern, den Eltern, die Eltern. 네. 그리고 이 아까 남성 중성 이격일 때 S나 ES 붙이는 법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복수가 만약에 성격으로 쓰이게 되면요. 그 명사 뒤에도 N을 붙여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여기 N 안 붙였죠? 이미 N으로 끝났기 때문에 N을 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N으로 끝나지 않은 복수 명사일 경우에 복수 성격으로 쓰이게 되면 N까지 꼭 붙여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정관사입니다. 복수형은 당연히 없겠죠. 하나의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성 1, 2, 3, 4 부정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렇게. Ein, eines, einem, einen. 네, 여성 1, 2, 3, 4는요? Eine, einer, einer, einen. 네, 중성 1, 2, 3, 4는요? Ein, eines, einem, ein. 네, 여러분 정관사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부정관사 먼저 쓰죠. 이것은 하나의 사과인데 그 사과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관사를 먼저 쓰는데 정관사를 먼저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사를 외워놓으면 부정관사를 외우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남성 일격 정관사가 내어였다고 해서 이거 아이너 아니에요. 그게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 남성 일격 하나의 남성 명사는 이렇게 말하려면 아이너 아니고
ein만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 외우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in에다가 어미만 비슷하게 붙이시면 돼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있죠. 중성 일격, 사격이 정관사에서 다 쓰였으니까 eines일까? 뭐 eins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eins나 eines 이런 거 절대 안 붙고 중성 일사격 그리고 남성 일격 이세 가지 부분에 ein에 아무것도 안 붙는 게세 가지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 일격, 남성 명사 가, ein, 중성 명사 가, ein, 중성 명사를 해도 ein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번 볼게요. 한 남자가 한 남자의 한 남자에게 한 남자를 어떻게 될까요? 네, ein Mann, eines Mannes, einen Mann, einen Mann. 네, 요것도 확인하셨죠? 남성, 중성, 일격에다가 es 붙이기로 했던 거. 그게 앞에 정관사가 붙던, 부정관사가 붙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성은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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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e였는데요. 한 여자가, 한 여자의, 한 여자에게, 한 여자를 어떻게 말하죠? 네, eine Frau, eine Frau, eine Frau, eine Frau. 네, 발음을 강조해 주시려고 eine, 이렇게 하셨는데, 뭐, 빨리 하다 보면 뭐, 아이나. 아이나 파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9번 보겠습니다. 부정과자 중성인데요. ein, eines, einem, ein. 일사격이 똑같았던 거, 아무것도 안 붙었던 거한번더 확인하시고요. 한 아이가 한 아이의 한 아이에게 한 아이를 어떻게 될까요? Ein Kind, eines Kindes, einem Kind, ein Kind.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격을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어떤 성을 가지는 명사가 오느냐, 몇 격이 쓰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관사, 부정관사, 어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땐 이게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네,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게 많어? 왜 이렇게 네. 다 외워야 돼? 이러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는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외워놓으면은 이게 여기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하고 우리말 조사보단 저는 독일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비슷하긴 것 같아요. 근데 독일어가 왜 어려우는지 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외우시면 그 다음에 훨씬 더잘될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것만 잘 외워주시면 네. 네.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힘드세요. 네. 잠깐만 힘드시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정관사 삼격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동사들이 쫙 나와 있는데, 예, 뜻은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격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명사가 성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 앞에다가 정관사 삼격만 제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동사의 뜻을 모르셔도 정관사 삼격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정관사 삼격만 형태를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여기 처음 배우는 동사들은 나중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곧 나올 동사들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Die Hosen은 바지인데요. Passen 동사하면 맞다, 어울리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 여자의 에게를 만들라는 거죠. 에게를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말 조사는 에게를 붙인다면 여성일 때 Frau는 여성이니까 여자니까요. 여성 삼격 정관사를 우선은 외워서 써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못 외웠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표를 보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 삼격 정관사 뭐죠? 네요. 네, 대여가 붙었다고 해서 절대 남성 아니다. 요거 아까 강조하셨고요. 그 바지가 그 여자에게 딱 맞는다. Die Hose passt der Frau. 네, 2번 문제는 das Auto 그 자동차가 gehören 하면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의 것이다라는 삼격 지배 동사입니다. 근데 많은 남자니까요. 남성 삼격만 써주시면 되는데 남성 삼격은 der, des, dem이었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그 남자에게 속해 있다. 그 남자의 것이다. Das Auto gehört dem Mann. 네, 3번 문제. Pull over 하면 이제 스웨터 같은 걸 얘기하고요. Freundin이라는 여성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stehen 동사는 원래는 그냥 서 있다, 세워져 있다, 뭐써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삼격 목적어와 같이 쓰게 되면 뭔가에게, 누군가에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자고요. 아까 여성 삼격이 되어인 거 알았으면 그대로 여기다가도 네요. 되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 스웨터가 그 여자친구에게 잘 어울린다. Der Pullover steht der Freundin. 네, 4번 풀어볼게요. Der Lehrer, 선생님이 helfen 동사가 원형이고요. helfen 동사는 불규칙이어서 여기 살짝 불규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도와주는데 그 학생에게 도와준다라고 해서 삼격지배 동사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Schüler는 남성 학생이죠. 그 남자 학생에게 여기 아까 남자 dem만이었으니까 여기도 dem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신다.
Der Lehrer hilft dem Schüler. 네, 5번 문제는 der Hut, 모자였고요. Passen 하면은 뭔가 딱 맞다, 사이즈 같은 것이 맞다는 뜻이고요. Verkäufer 하면은 판매원, 종업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업원에게, 네, 종업원의 성이 뭘까요? Verkäufer. 남성. 남성이겠죠. 여기다 뭐 Verkäuferin 하면 여성이 될 테니까. 네, 남성 삼격은 바로 dem이었죠. 그 모자가 그 종업원에게 잘 어울린다. Der Hut passt dem Verkäufer. 네, 6번 보겠습니다. Schenken이란 동사가 나오는데요. 선물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이에게 정관사 삼격 쓰시고 einen Ball, 하나의 공을 선물해 주신다. 중성명사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중성 삼격은 das, des, dem, das였습니다. 네, dem 써주시면 되겠죠.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하나의 공을 선물해 주신다. Der Vater schenkt dem Kind einen Ball. 네, 7번 문제인데요. Das Mädchen 하면은 소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중성명사였고요. 그 여자아이가 그 강아지에게 도움을 준다. 혼체 성을 기억해내시면 되겠네요. 강아지의 성은? 남성. 남성이었어요. 띠어였고요. 성격으로 바꾸면? 띠임. 띠임이네요. 그 소녀가 그 강아지에게 도움을 준다. Das Mädchen hilft dem Hund. 네,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정관사 사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동사의 뜻을 모르시더라도 명사의 뜻을 모르시더라도 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성은 좀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8번 빵을 필요로 한다. 뭐뭐를 필요로 한다라는 동사가 바로 brauchen입니다. 그러면 그 빵을 필요로 한다. 정관사 써보라는 거고요. 빵의 성은? 중성. 중성이니까 중성 사격은? das. das죠. das, des, dem, das였습니다. 네. 우리는 그 빵을 필요로 한다. Wir brauchen das Brot. 네, 우리말로는 뭐뭐시 필요하다. 이, 은는 이가가 들어갈 수 있지만 독일어는 뭐뭐를 필요로 한다. 사격 목적 꼭 써주셔야 됩니다. 9번은 house of garden이 숙제라는 뜻이고요. machen 동사는 하다라는 뜻인데 정관사를 쓰라고 했고요. house of garden까지가 여성 단수. n 붙이면 숙제가 많은 거 봐요. 여러 개. 나는 그 숙제들을 한다를 만들어 볼게요. 복수가 되겠고요. 사격 쓰라고 했으니까 복수 사격은 D. 네, 아까 일사격이 똑같은 게 남성 빼고 다였죠. 나는 그 숙제들을 한다. Ich mache die Hausaufgaben.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인지 당신인지 맥락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들은으로 해볼게요. 그들은 kaufen, 산다, 구매한다이고요. Schuhe는 원래는 남성, der Schuh, 단수로 거의 쓰진 않지만 복수로 많이 씁니다. 복수가 되겠고요. 복수 사격 똑같이 D가 되겠네요. 그들은 그 신발들을 산다. Sie kaufen die Schuhe. 네, 11번 풀어볼게요. Der Vater, 아빠가 hat 가지고 있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산, Regenschirm의 줄임말이기도 한데 그 우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 성을 알아야 되겠네요. 성은? 남성입니다. 네, 남성입니다. 남성 사격 써야 되니까 den. 네, der, des, dem, den이었죠. 그 아버지는 그 우산을 가지고 계신다. Der Vater hat den Schirm. 네, 그 다음에 12번 한나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trinkt, 마신다. 그 커피를, 커피는 성이? 남성. 남성이에요. 그럼 똑같이 den. 하나는 그 커피를 마신다. 하나 trinkt den Kaffee. 네, 13번. 율리우스란 친구가 나오고요. 그 치즈를 산다에 대한 키즈에도 남성이 왜 이렇게 남성이 많지? 그 치즈를 산다 똑같이 den이 되겠죠. 율리우스는 그 치즈를 산다. Julius kauft den Käse. 네, 14번 해보겠습니다. 차이통, 웅으로 끝나면은 여성 명사죠. die. 그러면 신문이란 뜻이고요. 그들은 그 신문을 산다. Sie kaufen die Zeitung. 네, 여성 일사는 똑같았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정관사를 써보는 건데 뭐 해석이 없다 보니까 명사 뒤에 격을 여기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남성 1격, 남성 3격, 뭐 중성 3격, 중성 4격을 써라 라는 표시인데요. 그럼 기억해 보시고 남성 1격은? 네. 네. 중성이죠. 킨트는 중성 3격은? 님. 다음에 중성 사격은? das. 네, 써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그 남자는 선물해준다. 그 아이에게 그 책을. 이렇게 되겠네요. 읽어주세요. Der Mann schenkt dem Kind das Buch. 네, 요거 때문에 독일어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6번 해볼게요. 엘처하는 부모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명사입니다. 네. 그렇죠? 복수 1격은요? die. 네, di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복수 일격이네요. 이도 D가 되겠네요. 그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신다. zu Hause 하고 sein 동사를 사용하시면 집에 있다 없다. 부재 중이거나 있거나. 그럴 경우에 zu Hause 하고 sein 동사를 쓰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집에 없다. 읽어주세요. D
Die Eltern sind nicht zu Hause. Die Kinder sind auch nicht zu Hause. 네. 그리고 이제 니스트의 위치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전치사구가 있을 때 전치사구 앞에다 니스트를 보통 쓰게 됩니다. 자, 17번 보시면 프라우는 여성이고요. 여성 일격은 Die. die네요. 그러면 man은 남성이고요. 남성 사격은 Den. den.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finden 동사는 물론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매우 예쁘다, 멋지다라고 생각한다. 읽어볼까요? Die Frau findet den Mann hübsch. 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있는데요. 중성 일격은요? Das. 네. Brot 중성이고요. 중성 사격도? Das. 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빵을 가지고 있다. Das Kind hat das Brot. 네. 이 19번 문제는 18번 문제랑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일단, Verkäufer, 판매원은 남성, 남성 일격은? 네. 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보트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 판매원이 그 빵을 산다. 중성 사격 다스가 되겠죠. 만약에요. 이 보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스 쓸 때도 지시대명사로 그것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성을 모를 때 뭔가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산다 할때 다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트가 꼭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비어는 맥주. 맥주. 중성이죠? 중성 사격스라고 되어 있네요. 다스이고요. 그다음에 중성 일격도 다스네. 나는 맥주를 좋아한다. 그 맥주는 정말 맛있다. Ich mag das Bier. Das Bier ist sehr lecker. 네, 21번 winter가 나오는데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의 명사는 남성이었습니다. 남성 일격은 Der. 네. 그리고 남성 일격이 또 나오네요. 네. 네요. 그러면 겨울은 정말 춥고 여름은 정말 따뜻하다. Der Winter ist sehr kalt und der Sommer ist sehr warm. 네, 22번 풀어볼게요. 만 남성이었고요. 남성 일격은? 대요. 네. 그다음에 여성 삼격은? 대요. 네. 여성 사격? Die. 네. 블루맨은 꽃이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꽃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Der Mann gibt der Frau die Blume. 네. Session 4번 Yay.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부정관사를 채우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정관사와 흡사하긴 하지만 남성 일격의 아인, 중성 일사도 아인이었습니다. 자, 레아흔 여자 선생님이 나왔어요. 여성 일격은 아이네. 아이네죠. 그 다음에 킨트는 중성이고요. 중성 삼격은 아이넴. 아이넴. 그리고 책은 중성인데요. 중성 사격. 아이. 네,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셔야 됩니다. 한 여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한 책을 사준다. 어떻게 될까요? Eine Lehrerin kauft einem Kind ein Buch. 네. Spielen 동사가 24번에 처음 나오는데, 논다, 그냥 자유롭게 뛰어논다. 의 뜻이 있고, 때에 따라서 연주하다, 경기하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한 강아지가 놀고 있다. 강아지는 남성, 남성 일격은? 네. 그런데, 에어 아인. 네. 부정관사 쓰는 거니까요. Ein Hund spielt. 한 개가 놀고 있다. 그런데 카츠가 나와 있어요. 여성 명사고요. 일격이니까 아인네. 아이는 한 강아지는 놀고 있고 한 고양이도 놀고 있다. Ein Hund spielt, eine Katze spielt auch. 네. 25번 풀어볼게요. 만 남자니까 남성 일격은 Ein. 아무것도 안 붙었었고요. 그쵸? 이게 끝이네요. 한 남자가 그 학교를 찾지 못한다. 이 finden 동사가 찾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못 찾는다, 찾지 않는다. 읽어볼까요? Ein Mann findet die Schule nicht. 네. 26번. baby는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 명사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아직 미숙한 그런 아이는 중성이었죠. 그러면 중성 일격은? 아인. ein이었고요. 그 다음에 tass라는 명사는요. 뭐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머그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도자기로 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타스의 성은 여성이고요. 여성 사격은 아이네. 아이네가 됩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으나 한 아기가 한 베이비가 한 잔의 우유를 마신다. Ein Baby trinkt eine Tasse Milch. 똑똑한 애기. 네, 똑똑한 애기. 27번 볼게요. 한 여자가 여성 일격은요? 아이네. 아이네이고요. 그다음에 타슈는 가방인데 여성, 여성 사격도 아이네. 네, 일사가 똑같았었죠. 한 여자가 한 가방을 산다. Eine Frau kauft eine Tasche. 네, 남성 일격은 뭐였나요? 아인. 아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삼격은 아인네요. 아이네요. 그다음에 여성 사격
아이네. 아이네였습니다. 그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꽃을 준다. Ein Mann gibt einer Frau eine Blume. 네, 29번은 중성일격. Ein. 아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한 아이가 auf dem Spielplatz는 또 처음 나오는데 이제 놀이터에서라는 전치사 뭐뭐에서라는 뜻입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Ein Kind spielt auf dem Spielplatz. 네, 30번이고요. Schule 학교라는 명사인데 여성입니다. 여성 일격은 Eine. 네, 한 학교가 작다. Eine Schule ist klein. 네. 이렇게 해서 정관사, 부정관사, 어미 변화를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돼야 될 쌤들부터 시작해서 부정관사 좀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더 복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츄스. 츄스!